이거는 빼빼로 화이트 쿠키. 저희 동생이 이제 고른 거고요. 쿠키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세히 좀 보여드려 본데.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영양 정보요 밑에 있더요. 우와, 이렇게 다 먹으면 185칼로리다. 우와. 어쨌든 간에 예, 이번 빼빼로 데이에도 이런 빼빼로 막 그런 거 많이 하겠죠? 우선은 이제 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 가족끼리 조촐하게 가족한테만 좀 드리고요. 빼빼로 화이트 쿠키 퇴근시켜주세요. 웃기겠다. 뭐 어쨌든 이런 빼빼로. 솔직히 빼빼로 데이에 뭐 약간 좀 재밌는 일 있잖아요. 솔직히 빼빼로 데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업들이 만드는 상수 이런 거다 보니까 그날 빼빼로 데이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날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이제 농업의 이제 그쵸 농업인의 날이라고 이제 가래떡 데이예요. 가래떡 데이. 가래떡이 이제 약간 길쭉하다 보니까 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래떡 데이인데, 그때 이제 빼빼로가 일자처럼 이제 되다 보니까, 일일이다 보니까, 일자처럼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빼빼로 같이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11월 10일에 어쨌든 간에 내년에 난다.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이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오히려 빼빼로보다는 오히려 가래떡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 생각들어요. 오히려 아무래도 빼빼로는 이제 제가 빼빼로 데이 때도 이제 제가 영상 찍어서 이제 네, 보여줄 거긴 하지만, 이제 빼빼로 말고도 이제 가래떡 같은 것도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빼빼로보다는 오히려 가래떡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떡 같은 거 워낙 좋아하니까. 떡 쪽에서는 이제 찹쌀떡이 제일 맛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제품도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제품 마저 소개하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